네, 선다이 탐 시작합니다. 월로스 오디오 메이드 인 US. 아, 귀여워. 이 스티커 이런 거 페달보드에 장착하기 되게 좋죠. 페달보드 가방에. 네. 오, 노브 하나, 풋스위치 하나, 토크스위치 한 번 하나. 그 진짜 가벼워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깡통이에요, 깡통. 얘 뭐야, 콘트라밴드. 어? 퍼즈! 퍼즈인 것 같은데? 컨트롤, 뭐야, 진짜 이거 진짜 뭐가 없대. 역시 퍼즈는, 뭐, 퍼스페이스도 그랬지만, 안에 진짜 유닛이 2만해, 2만해요, 유닛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아, 그런, 구색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것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디자인이 엿보입니다. 쿨, 쿨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네. 무게. 어, 잠시만요. 무게. 190g. 그쵸? 진짜 가벼워요. 미니 페달. 이만한 거 무게 정도. 네. 제가 너무 가볍네요. 깡통 같아요. 뭐, 사운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네, 이렇게, 아, 오케이. 이렇게 뭐, 좋습니다. 네. 아, 자,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왈로스. 왈로스의 왈로스가 바다 코끼리. 코끼리, 예, 코끼리. 컨트라베 컨트라밴드. 이 컨트라밴드 밀수꾼 뭐 밀수 품 뭐 네. 이런 뜻인데. 네, 네, 네. 우리가 이게 좀 이름과 그림과 아트워크가 이게 좀 관련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퍼즈예요. 아. 퍼즈인데 퍼즈를 뭐 밀수를 하나? 퍼즈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왈로스는 얘는 퍼즈예요. 퍼즈인데 그래서 노브 하나 뭐 다 하나씩 토글 스위치. 근데 아까우니까 여기 토글 스위치로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씬? 하고 씬. 스틱. 어. 네. 험버커는 띤으로 해놓고 네. 싱글 코일은 띡으로 해놓고. 네, 뭐 지금 씩으로 해놓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싱글이고 이제 아. 험버커로는 이제 씬 해보죠. 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사운드 어쨌든 이 픽업 사운드라고 하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아웃풋 레벨이죠, 그냥. 예. 클수록 그 퍼즈감은 떨어집니다. 아니구나, 그냥 세져지는군요, 그냥. 해볼까요? 예. 아, 요건 진짜 험버커에 어울리겠네요. 더 딱딱하네. 기타를 바꿀까요? 네네. 이상한 사람이 세 명으로 늘었다. 세스 러버 테슬라 왈러스. 아이. 뭐 이렇게 다 험버커라 그러면. 근데 이게 퍼즈인데요. 댐핑 펀칭감이 되게 세네요. 이게. 예. 팬더고요. 마샬 아저 험버커 픽업으로 바꿨습니다. 네. 지금 씬으로 놓으시고 네, 씬으로 오케이 갑니다.
마샬로 바꿀게요. 자, 씬. 씬으로 먼저. 굿! 오. 오, 오랜만에 훅구나네 이거. 네. 와, 펀치감이 퍼즈 치고는 퍼즈에 그 뭉개져서 좀 먹먹함이다기보다는 알맹이가 있네요, 알맹이가. 그, 다른 것보다. 그리고 뒤에 배경이 찌그러지지 그 원음을 가지고 있는 펀치 알맹이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퍼즈 치고는. 그 C는 조금 빈도수가 낮겠고 다 띠그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띠그로 해서 두껍고 펀치감 있고 좋아요. 네, 펀치감 있고 그리고 드라이브감이나 그 퍼즈의 그 발림성이 띠기 더 훨씬 되게 더 세련되게 발랐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자체가 뭐 EQ라든지 뭐 다른 톤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고 아웃풋 레벨로만 지금 조절을 네.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아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퍼즈를 할 때 제가 궁금한 건요. 퍼즈를 할 때 사용을 해요. 예. 그러면은 공간계나 뭐 와우라든지 예. 뭐 익스프레셜이든 아니면은 공간계 뭐 공간계라든지 뭐 딜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엄청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그렇다고 페이저나 와우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울컥울컥만 하니까 하는 건 상관없고. 예. 그럼 여기 드라이브 기어를 거는 것도 말도 안 되죠. 아, 하울링 나고 아, 뭐 하울링 나겠죠. 엄청 나겠죠. 한번 해보시고 네, 그냥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엄청 민감해지겠죠? 더 찌부러들고 그러니까 디스토션 한 세 개쯤 킨 거 정도 되겠죠. 아, 네네네네네. 아, 지금 TS9을 껐다 켰다 했는데 네. 아, 네네네. 그렇군요. 이제 그 컨트롤이 좀 불가능할 정도로 민감해지겠죠. 그렇죠. 계속 연주해 속주로만 네. 이제 해야 되는. 그냥 잡고만 있어도 막 하겠죠. 이제 마지막에 엔딩이나 뭐 이럴 때 뭐 다 키고 하는 거 그런 느낌 맞습니다. 우선 퍼즈 자체로서의 퍼즈의 느낌은 충실히 수용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퍼즈의 펀칭감이 있어서 좀 뭔가 강력한 사운드 냈을 때 좋긴 한데 뭔가 약간 빈 느낌이 좀 나서 예. 뭔가 이거 하나로는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가지고 월루스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아, 뭐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겠고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취향도 탈 것 같고 맞아요. 가격이 213,000원이에요. 가격도 애매하고 할인가. 원래 정, 가격은 한 26만 원. 26만 2천만 정도 되고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지. 네네네. 근데 그쵸.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은 있을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간 펀칭감 좋아하는 퍼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건 되게 제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씬과 씬이 있으니까 어느 적당한 느낌의 퍼즈 뭐 이렇게 과하지 않은 느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변성을 원하거나 좀 뭔가의 좀 변화무쌍한 퍼즈라든지 아니면 좀 더 레인지를 넓히고 싶다는 그런 사운드를 내고 싶을 때 퍼즈를 찾으신다면 이거는 약간은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대가 아트 예, 아트워크의 가격이 약간 묻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멋있어요. 근데 월루스 자체가 아트워크를 워낙 높게 치는 그래. 그런 회사라서 네,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한 줄평 준비해 주시죠. 네. 네. 뭐 버즈 23만 원 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밀수하고 싶습니다. 퍼즈로서의 부족함. 네. 와. 약간 뭔가 저가 계속 비어 있어요. 계속 뭔가 아, 좀만 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게 있어요. 좀 심플을 뭔가 안타까운 게 심플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노블 두 개로 나눴으면
그렇죠. 예, 어쨌든 개인 볼륨하고 양과 개인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하기에는 이건 뭐 좀 무리가 있었어요. 예, 이거는 코러스라 그러면 스피드로만 조절하고 이런 건 그렇죠. 괜찮은데 이건 개인과 아웃풋이 존재하니까 이미 얘네가 이거를 정해놓은 거잖아. 예. 내 연주자의 의견과 뭐, 상관없이 개인 값을 정해놔버리니까 예, 이거는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좀 너무 얘네가 독단적으로 예, 요걸 씬을 없애고 하나를 차라리 예, 통 스위치는 필요가 없고 없어. 없고 이거를 두 개를 하는 네, 게 낫을 뿐이지. 좀 약간 안타까운 예, 점이 좀 있어가지고 예. 네, 그게 조금 2%가 부족한 것 같네요. 자, 케이크 대 와인점. 퍼즈라는 게 워낙 취향차가 많아갖고 근데 기본적으로 퍼즈는 다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 아 근데 아 이게 또 지저분한 사람을 싫어하는 네, 것도 네. 있어서 퍼즈 페이스가 진짜 지저분한 퍼즈 있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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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데 네 맞아요. 이게 자기의 취향 차이지만 얘는 좀 나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가격도 좀 네, 비싸고요. 맞습니다. 자 몇 대? 7점! 7점. 오, 나 좀 더 적게 주려고 했는데요. 아, 말로스. 또 너무 좀... 적지 주기에는 좀 적고요. 예. 좀 살아나긴 했네요. 네. 아, 말로스 뭔가 구사회, 저희한테 좀 구사회생 당한 네. 그런 느낌. 네, 다행입니다. 네, 오늘 또 왈로스와 함께 새로운 기어 한번 알아봤고요. 퍼즈에도 댐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네. 조금 확인한 그 강력합니다. 기... 네, 강력한 댐핑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멋진 기어랑 함께 찾아뵐 텐데요. 그때까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멋진 기가 막히다 진짜. 확 치고 들어오는 예, 진행이 너무 매끄러우셨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네. 네, 선데이 다음 주에 뵐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